우리 내일 우진이랑 나의 그 우리 이름을 투표로 했었잖아요. 아 맞다. 저번에 채널을 댓글로다가 많이 해주셨는데. 아 저 봤어요. 어 봤어요? 뭐가 제일 많았었어요?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본 게 킹덧. 킹덧. 맞아요. 우진 씨가 킹덧 말했던 것 같아요. 우리 그 막 우리끼리 말하면서 맞아요. 킹덧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. 킹덧 좋습니다. 그럼 저희는 이제 킹덧인가요?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킹 덧 크로스. 오 좋은데? 우리 안 맞췄잖아요. 아, 그럼 저희는 하나 둘 셋 킹 덧 크로스 크로스 그 킹 더 송 하나 메인 테마 송 하나 가져. 킹 덧 킹 덧 킹 덧 킹 덧 킹 덧 킹 덧 킹 덧 킹 덧 킹 덧 킹 덧 오 형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? 아 너 부끄럽잖아. 아 너 부끄럽잖아. 빨리 끊어 끊어 빨리 끊어 끊어 끊어. 자 그럼 이쯤에서 끊겠습니다. 얼굴 너무 빨간 갈기로 곧 얼굴이 터질 것 같아서. 오늘 오랜만이죠? 오랜만에 제가 베베캠을 켰습니다. 제가 이제 또 앞머리를 잘랐습니다. 어때요? 오늘이 앞머리를 잘라달라고 해서 앞머리도 또 잘랐어요. 괜찮나요? 멤버들 찾아가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윤니다. 주홍 뭐죠? 네버 하고 있어. 아 네버야. 근데 어제 흑발에다가 뭐지 그 갈색 렌즈 낀 거 아니었어 어제? 맞아 예뻤어? 어 예쁜데 뭐 갈색 렌즈 낀 거? 아 렌즈 맞은 사람 없겠지. 무대에서 네 이름 말해줘. 아 그래? 이제 곧 무대인데 어때요? 어제 태우 워너블들이 또 너무 감사한 이벤트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아서 더 이렇게 설레고 편지 오늘 너 무슨 무대? 워너원 워너원의 원혜원의 워너원의 민현상 부탁하러 민현상 네 들려요? 네? 형 목덜미 이러죠. 민현상 뭐예요? 음악 듣고 있어요. 누군 줄 알아요?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? 오케이 워너 배챙이캠. 배챙이 말고. 네. 배배. 배배캠? 앞머리 잘랐는데. 맞아요. 너무 귀엽죠? 귀여워요? 잘생긴 이목구비가. 귀엽다 안 하잖아요, 근데 저. 가려져 있었는데. 왜 귀엽다 안 하냐고. 앞머리를 자르고 잘 보이는 것 같아서. 근데 왜 귀엽다 안 하냐고. 저 동물을 끝나고 내려오면 지정이가 올라간 타이밍이라서. 맞아. 사실 못 봐요, 머리. 맞아. 보고 싶은데. 오케이, 그러면은 이제. 형이 이제 하고 말해. 일단 워너원 저희 콘서트니까 저기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당신의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은 알겠지만 지금 인터뷰 중이니까요. You know? You understand? 일단 즐겁게 즐기는 게 가장 최우선인가? 네 최우선인 것 같아요. 화이팅. Yes, good. 오늘도 화이팅. Yes, good. Yes, good. Yes, good. Yes, good. 이제 노래의 황제 노래의 황제인 여기 아 형 뭐 인터뷰 해줘. 해줘? 응. 원해? 응. 얼마나 원해? 요새 우진이 형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. 아 진짜로? 아 이거 진짜야 근데. 요새 막 리허설 끝나고 막 나한테 바로 달려오고 막 그런다니까요 진짜로. 아니 이거 응정. 내가 널 좋아해. 어 맞아. 근데 네가 날 싫어하잖아. 뭘 싫어해? 내가 맨날 안 할 때마다 도망가고 내가 옆에 앉으면은 네가 좀 가라고 와. 아, 내가 이게 앉을 때마다 너 뭐야 나 그냥 버리고 가고 이게 또 말할 게 있지 그러면 또 형이 맞아요 제가 막 이렇게 막 밀쳐내는 게 하지마 왜? 인터뷰 그냥 앉으면 되는데 막 아, 인터뷰 등대기에 막 이렇게 실룩실룩 막 하면서 앉는다고 그냥 소리야 아 내가 그러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뭔가 신경 변화 심경 변화! 제 심경의 변화는요 소감 아주 심경 변화란 말 쓰기 쉽지 않은데 심경 변화? 제 심경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왔냐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심심하고 아주 축축 처진 분위기였는데 아 점점 공연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 너무 흥분되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빨리 무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제 심경 변화입니다. 머리 자르고 얼굴이 너무 작아졌어 너? 좀 앞으로 가봐. 너 이렇게 하자. 너 머리 자른 거 훨씬 나아.
나? 가벼워? 가볍냐고? 가볍기도 한데 솔직히 좀 아직 어색해. 우진이 형 재밌지 않아요? 워너블들? 저 표현 귀엽죠? 그 아세요? 우진이 형 그 옛날에 그만해! 우진이 형 옛날 어디까지? 아 우진이 형 옛날 어렸을 때 사진 있죠? 우진이 형 누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? 그거를 야 나 뭐 했잖아 그 귀여워? 귀여워 안 귀여워? 응? 귀엽고 싶어? 김형 나 말이 돼야 돼. 아 네. 귀여워 안 귀여워? 귀엽습니다. 귀여워? 귀여운 표정 3번 3단 변화 신경 변화 말고 3단 변화. 아 이거 야 이거 라임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인터뷰야. 귀여워? 나 어 귀여워. 그럼 형 귀여운 거 해봐.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인터뷰야. 한 3이요.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요즘 밀고 있는 거? 귀엽지? 광대를 올리고 입은 살짝 중간 정도만 벌려주고 이게 한 무심한 듯이 진짜. 우리가 그거 하는 거 봤어? 뭐. 그거 이름 지어달라고 우리 지환이 형이랑 나랑 해서 이름 짓는 거 있잖아. 뭔지 알지?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나왔어. 이름 멋있어 딱 들으면서 웅장하게 그 이름은 바로 자막 깔리면서 BGM 딱 나오면서 킹돈. 오 킹돈 괜찮다. 킹돈 아 멋있지? 킹돈. 멋있다. 우린 뭐야? 우리 들은 뭐야? 킹돈이 너무 멋있는데 킹돈 촬영. 어렵다. 어려울 때 워너블 찬스 찬스. 워너블 여러분 이번에도 진영이와 저 한번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워너블이 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도 또 바로 마음에 들고 왔네요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또 나중에 이름이 결정돼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 안녕. 하트. 잠깐만. 옛날 이렇게. 뭔데? 하트 이렇게 보내는 거. 하트 받아라. 야.